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대답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통적으로 많이들 오해하시거나 물어보시는 질문들인데요. 정지원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예전에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불교를 믿던 우리 조상님들은 천국에 못 갔겠네요. 조상님 없는 천국은 안 갈랍니다. 안 믿어요, 그런 거. 중학교 때 저희 음악 선생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던 분들은 지옥 간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요. 언페어하다는 거죠.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설명은 조금 뒤에 다시 드릴게요. 김세훈님은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나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던 고려시대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갔나요? 이분 외에도 기독교가 안 들어왔던 시절에 살던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훌륭하신 분들은 지옥 갔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저도 어릴 적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거두절미하고, 기독교가 안 들어왔던 시절, 복음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추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해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간과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다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던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의 기준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태어났다가 죽었던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할 것이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쉽게 말하면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는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이 그 양심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일반 계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가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 계시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첫 번째가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나타내시거나 기적이나 표적을 보이시거나 천사를 보내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관찰함으로써 알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일반 계시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가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추론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나 변증가나 신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경험했고, 또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팔로우하는 한 명의 크리스찬입니다. 다만 저는 무신론자,
논크리스천 그리고 초신자 분들의 하시는 말씀들을 잘 경청하고 그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 학자분들, 변증가분들,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설명하신 영상들과 서적뿐 아니라 무신론자, 논크리스천 초신자분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의 생각들을 듣고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눈높이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한 명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